사귈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할 시간을 조금. 내 얼굴이 못생겼어? 어? 너 되게 예뻐. 그럼 네 스타일이 아니야? 너 진짜 내 이상형.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너를 보면은 너무 떨려. 좋아서 떨리고 그리고 그 무서워서 떨려. 내가 무서워? 그 너와 함께라면 내가 그 앞으로 얼마나 행복할지 무서워. 내가 이런 막 코사를 누려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그럼 사겨.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면 내가. 역시 내가 팔성파 보스 딸이라서 그런 거야? 아무래도 그게 너는 나한테 너무 과분해.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지. 아니야, 너 안 부족해. 아니야 아니야, 나 그 내가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매력이 넘치는 것도 아니야. 너 잘생겼어. 나 발냄새랑 입냄새랑 앞내 개심해. 나 비염 개심해. 나 M자 탈모 있어. 나 심어줄게. 아이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아니면 묻어줄까? 내 단점까지 보완해주는 너는 정말 좋은 여자야. 그럼 사귀는 거다? 근데 그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누군데? 그게 그 누구냐고. 그게 그 삼촌들, 얘가 좋아하는 여자의 차사네. 예, 선생님. 그게 너야. 빠두빠두비두바 고백어태 빠두빠두비두. 나 살려줄래? 아니, 나랑 사귈래. 그럼 우리 사귀는 거다? 딴 말하면 뒤져. 말에 뼈가 있네. 근데 도대체 내가 왜 좋아? 지금 이 모습 보고도 도망 안 갔잖아. 못 간 거야. 다른 남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더라고. 근데 넌 달라. 아니, 못 간 거야. 지금 안 간 것만 해도 넌 되게 용감한 남자야. 도망간 게 더 용감한 거 아닐까? 용감하다니까! 이거 봐. 지금도 나한테 말 대답 따박따박 하잖아. 아무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삼촌들, 지금부터 보는 거 못 본 거다. 예, 누님. 근데 우리 그 첫 데이트인데 호텔은 좀 너무 빠르지 않나? 방이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너무 좋지. 여기 비싼 방 같은데. 그럼 나랑 있기 싫어? 아유, 호텔에 여자친구나 있는 거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어. 근데 왜 이렇게 긴장을 바짝 하고 있어? 긴장 안 하면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아, 우리 삼촌들 무서워서 그래? 안 무서우면 거짓말하니까. 아니, 우리 라이벌파에서 나를 너무 노려가지고 삼촌들이 24시간 붙어있어야 돼. 나 호텔까지? 삼촌들, 표정 좀 풀어. 우리 애기 무섭다잖아. 우리 나가서 데이트할까? 남자들은 호텔에서 데이트하는 거 좋아한다던데? 아니, 좋지. 근데 이게 너무 좀 빠른 감이 좀 좋아. 그래서 나가자고? 그러니까 나가서 재밌는 영화도 보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는 거. 남자들이 호텔에서 데이트하는 거 좋아한다며. 남자들이 호텔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한다며. 좋아! 너무 좋아! 호텔 데이트. 괜찮아? 그럼 뭐 좋아. 재밌게 놀자. 왜 그래? 옆방에 내 이상한 소리가 좀. 불편하지? 좀 어색하지 않나? 가자. 어디가? 가지마. 아, 오랜만에 힘썼더니 힘드네. 힘 많이 쓴 것 같더라. 나만 힘썼네? 응? 너네 힘 안 썼네? 응? 덮쳐. 무슨 소리야? 덮치라고. 못 덮쳐. 나 지금 좀 섹시하지 않아? 아, 그치 섹시하지. 근데
못 덮쳐? 왜 못 덮쳐? 널 덮치면 형님들이 날 덮칠 것 같아. 삼촌들 뒤돌아. 예, 형님.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그 흐름? 응,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아이씨, 그냥 덮치라고! 목숨 걸고 덮쳐볼게. 하나 둘 덮치기 전에 화장실 좀. 삼촌들 없다. 어디야? 빨리 와. 뒤지기 싫으면. 밖에 사람 되게 많았는데 여긴 아무도 없네. 자기랑 오붓하게 데이트하려고 다 내쫓았어. 사람이 많았는데 다 투자했다고? 사람 많은 게 좋아? 삼촌들 사무실에 있는 애들 싹 다 오라 그래. 아니 아니 아니, 둘이면 충분한 것 같아. 와, 근데 여기 분위기 되게 앤틱하고 좋다. 여기가 시선이라고 내가 관리하는 가게야. 시선? 1943 인생 맥주에 이어서 오픈한 술집인데 여긴 내가 관리해. 저기 사업도 하는구나. 되게 멋있다. 우리 애기도 가게 하나 차려줄까? 세 달 만에 50군데나 계약했어. 아, 내 가게를? 어디 보자. 부산도 있고 대구, 광주, 강남, 홍대. 어디가 좋지? 그냥 여기 관리할래? 삼촌들이랑? 내가 이 가게 사장이면은 삼촌들이 그럼 내 부하 일린 없고 그 나는 이런 가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어. 귀여워. 술이나 먹자. 술. 삼촌들 술 좀 갖다 줘. 내로인. 우리 애기는 주량이 어떻게 돼? 일단 두 짝은 아니고 두 병 좀. 귀여워. 내가 먼저 한 잔 줄게. 짠. 이러면 두 병이 아니고 두 잔인데. 짠. 우리 애기 잘 마시네. 먼저 취하지 마. 아, 큰일 나. 그 어떻게 큰일 나는지 좀 물어봐. 우리 애기 안주 먹어야지. 삼촌들 안주 좀. 네, 누리. 우리 애기가 뭐 좋아할지 몰라서 대표 메뉴 가져갔어. 자기야, 근데 이거 너무 비쌀 것 같아. 이거 몇 개 빼자, 자기야. 이거 너무 많이 시켰어. 안주가 너무 비싸. 싸구나. 가성비가 좋네. 다 먹어, 우리 애기. 근데 나 밥을 먹고 왔는데. 근데 또 쳐먹어야지. 난 돼지니까. 여기 스키야끼가 맛있어. 우리 애기 많이 먹어. 아. 고맙습니다. 맛있다. 술 마실까? 자기야, 우리 술 게임 할까? 술 게임? 술 게임 진 사람만 술을 마시는 거야. 재밌겠지? 둘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삼촌들도 같이 하자. 그게 무슨 소리? 삼촌들 앉아. 네, 누리. 시작해봐. 그 손병호 게임 하겠습니다. 손병호. 재밌겠다. 재밌게 해보자, 재밌게. 지금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접어. 햇싸움 해봤다, 접어. 깜빵 가봤다, 접어. 테이저건 맞아봤다, 접어. 그냥 제가 마시겠습니다. 에이, 형님들은 나 좀 그만 쳐다봐. 무서워. 무섭다고 엄마. 많이 취했네. 그리고 그 데이트할 때 오지 마. 어? 나도 시원히 지켜줄 수 있어. 어? 지금 나도 운동했어. 나도 어 운동했어. 술 더 줘. 삼촌들 잠깐. 내가 줄게. 소주 말고. 내 입술. 자기가 50대 했던 곳이 여기야? 데이트 필수 코스라던데? 자기야, 이런 건 애들이나 찍는 거지. 삼촌.
사람들. 네로에. 지금 나랑 장난해? 죄송합니다 로에. 데이트할 때 이런 거 많이 한다며. 데이트하면 다 이런 데서 사진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삼촌들 영정 사진 한번 찍어볼까? 죄송합니다 로에. 애기가 이런 건 어린애들이나 찍는 거래잖아. 띠모 이거 띠꼬 띠빠요. 아, 우리 애기 진짜 애기가 됐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냥 뭐 찍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분장 같은 거 해서 재밌게 찍지. 내가 고르면 되는 건가? 어 자기가 재밌는 거 고르면 돼. 애기가 골라줘. 내가 자기한테 어울릴 만한 거. 응. 아, 자기야 어울릴 만한 게 저랑 거? 이거 아니면 몽키스팩. 몽키스팩 머리를 막 찍어. 자기야 괜찮아? 자기 지금 머리에서 피 피카츄가 낫겠다. 너무 귀여워. 삼촌들도 같이 찍어야지. 아 삼촌들도 같이 찍어? 삼촌들도 골라줘. 삼촌들한테 어울릴 만한 거. 여러 장 찍으니까 포즈를 되게 여러 개 해야 되거든. 자, 첫 번째는 V. 두 번째는 귀엽게. 세 번째는 그 웃기게. 세 번째 웃기게. 생각났어. 무슨 생각? 삼촌들 뒤돌아. 네, 로이. 마지막은 박력 있게. 여기야? 네, 로이. 네, 로이. 어서 오세요. 어, 자기가 여기 어떻게? 여기가 우리 애기 일하는 데야? 어, 나 여기서. 일하는데 여기 어떻게 왔어? 원래 이 시간에 알바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바를 한다고만 했지 어디서 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삼촌들 시켜서 찾아내라고 했지. 아 그게 되는구나. 근데 여긴 왜? 우리 애기 보고 싶어서 왔지. 마침 배도 고프고. 아 자기야 근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 여기 안에 계신 손님들 말고는 더 이상 손님을 안 받... 세 분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야 주호야 브레이크 타임인데 손님을 더 받으면. 나는 돈을 더 벌고 너무 좋다 그치? 뭘로 준비해줄까 자기야? 애기가 골라줘. 그럼 그 킹콩만의 특별 메뉴 방콕마마 부대찌개. 방콕마마 부대찌개? 어 이게 그 똠얌 맛 비슷한 건데. 나 똠얌 못 먹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존 똠얌이랑은 다르게 한식 퓨전이 돼가지고 호불호시 먹을 수 있거든. 오케이 3인분 줘. 맛없으면 뒤져. 어 알겠어 자기야. 나 목숨 걸고 일한다. 더 필요한 건 없어? 여기 뽀뽀하고 가. 여기서? 싫어? 아니 그러니까 그 여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삼촌들 사람들 다 내 쪽 거야. 아 해. 할게요. 네 갑니다. 튕기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요. 저 누군지 아시죠? 누구? 아 인터넷 안 하시는구나. 저 파워블로거인데 여기 가게 홍보해드릴 테니까 서비스 좀 주세요. 아 저희 가게 홍보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이런 서비스 방침은 따로 없어서. 왜 이렇게 용통성이 없으셔? 가게 망하게 해드려? 아 가게를 망하게 해. 어? 아 근데 여기가 너무 맛있어서 망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내돈내산 맛집이라고 제대로 홍보해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기 덕분에 잘 알게 됐어. 가자. 웃어줄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빨리 음식 나왔다. 음식. 자기 음식. 음식. 맛있게 먹어, 자기야. 그리고 손주들도 맛있게. 잘 먹을게, 우리 애기. 이거 얼큰하고 시원 새콤한데 술 땡기네. 여기 소주 한 짝이요. 자기야, 한 병이 아니고 한 짝? 응, 한 짝. 삼촌들 맛있어? 아우, 계속 손이 가는 게 마라탕보다 중독성 있는 것 같습니다, 누님. 살이면 시켜도 되겠습니까? 저도 공깃밥 세 그릇 주워야 되겠습니까? 그, 형님들, 그 밥 살이면 육수 무한히 필요니까 마음껏 드시면 돼요. 밥 다 먹고 데이트하자. 데이트? 이래야지 사장님 혼자 이렇게 하기 힘들어. 그래? 그럼 오늘 영업 끝내주면 되는 거네? 영업을 끝내준다. 사장님! 주세요. 오늘 우리 애기 납치해도 되죠? 물론이죠. 네, 저 혼자서도 가뜩합니다. 네, 오늘 영업하지 마시고 사장님도 쉬세요. 삼촌들. 네, 네. 오늘 샷다 내리는 거예요? 존나 멋있어. 가자, 애기야. 어, 자기야,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 얘가 자기 집이야? 어떻게 따고 들어왔지? 근데 밖에서 데이트할까?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집에 오는 거 좋아한다던데. 아, 좋지. 혼자 오면. 삼촌들 보낼까? 그런데. 안 될 거 없지. 삼촌들 사무실 가 있어. 네, 누님. 근데 라이벌파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연장 두고 가겠습니다. 아, 형님도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안 가셔도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아. 불편하다며. 위험한 것보다 불편한 게 나. 우리 애기 방 좀 구경해볼까? 자기한테 진짜 내 방 볼 거 없나? 꺼져. 아, 아, 자기야 진짜 내 방 볼 거 없네. 형님들, 내 방 진짜 볼 거 없어. 아, 형님, 형님, 아, 제발. 삼촌들 뒤져. 아, 자기야 뒤지긴 뭘 뒤져. 아니, 드라마 같은데 보니까 남친들 방에 여자들 숨을 거 그러더라고. 내가 죽고 싶다고 그런 짓을 할까? 그런 거 말고도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재밌는 거? 삼촌들 뒤져. 아, 삼촌들. 네, 네. 아니, 재밌는 거 없어요, 삼촌들. 재미가 없어 지금. 누님, 여기 다른 여자 사진이 있습니다. 뭐야? 먹은 거야? 응. 먹었어? 응. 뱉어. 뭐 뱉어? 뱉어. 그러면 나 그거. 뱉다! 이거, 이거. 와, 뭐야. 자기가 우리 집에 올 줄 알고 내가 미리 좀 전 여친 사진을 숨겨놨는데 잘 찾으셨네. 질투심 유발 성공이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좀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 이제 좀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으악! 진짜 이게 다야? 이게 진짜 다야. 어, 자기야, 컴퓨터 왜 뒤져? 아, 누님, 진짜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야, 이제 그만 가야 돼. 이렇게 소란 피우면은 집주인이 뭐라 해. 집주인 아무 말 안 할걸? 집주인이 왜 아무 말 안 해? 집주인 이제 너야. 어? 집들이 선물. 저기야, 그 집들이 선물로 집 문서를 주나? 여기 도장 찍고 여기도 도장 찍어. 네 입술 도장. 자기 웬 옷가게야? 아, 내가 자기한테 받은 것도 많고 해서 자기 옷 한벌 사줄까 했지. 그래? 삼촌들이랑 자기한테 옷 한벌씩 사줄까 했지. 근데 여기 여자 옷가게 아니야? 남녀 공용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남녀 공용, 어, 프리사이즈. 자기는 어떤 스타일 옷 좋아해? 안 찢어지는 옷? 안 찢어지는 옷? 싸움 한번 하면 다 찢어져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안 찢어지는 옷도 한번 찾아볼까? 아, 튼튼한 거. 그리고 나 빨간 옷밖에 안 입어. 아, 알지. 자기 빨간색 좋아하는 거. 맨날 빨간 옷만 입다. 안 좋아하는데. 빨간색이 피 묻어도 티 안 나니까 입는 거야. 그러면 한번 일단 한번 골라볼래? 다 내 스타일 아닌데. 아, 잘 찾아봐. 그래도 자기 스타일 하나 정도 있을 거야. 저 빨간색도 있어. 그럼 우리 애기가 골라주면 되겠다. 내가?
잘 골라. 뒤지기 싫으면. 자기야, 다 입었으면 나와도 돼. 별로야? 뭐? 별로야? 자기 너무 잘 어울려서 내가 말이 안 났다. 아들이 꽃이 새하얀 게 누님의 화려한 꽃문신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천사 같으십니다. 맞아! 천사가 왜 날개가 없어? 천국 어떻게 가려고 그래? 나 천국 못 가는데? 지옥이면 몰라도. 다음 옷 한번 볼까? 이런 옷 안 입어봐서 어색하긴 하네. 귀엽다. 귀여워. 누님 너무 귀여우십니다. 근데 반응이 그거밖에 안 돼? 우와!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야, 자기야, 진짜 너무 귀여워. 주머니 막 갖고 다니고 싶어. 들어올래? 빨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빨리.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오버하지 마. 뒤지기 싫으면. 자기 완전 어려 보인다. 고등학생 같아. 나 학교 안 나왔잖아. 다음 옷 한번 볼까? 어때? 우와! 자기야. 너무 예뻐. 소녀 같아. 막 보호 본능 일으키잖아. 싸움 완전 못해 보여. 나랑 맞짱 떠볼래? 다음 옷 입어볼래? 저기 옷 아직 남았는데. 계속 옷 갈아입기 귀찮아! 그럼 그냥 갈까? 아니. 너가 갈아입혀주면 되겠다. 아, 자기야! 오늘 우리 애기 생일인데 친구들은 왜 이렇게 안 와? 아, 오늘 못 온대. 왜? 무서워서 못... 아, 그 김훈이는 갑자기 아프다 그러고 현승이도 갑자기 아프대. 오라 그래. 그 아프다고 해가지고. 더 아프기 전에 오라 그래. 우리 애기 친구분들이세요?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근데 우리 친구분들은 우리 애기 생일인데 그냥 빈손으로 온 거예요? 아, 이게 원래 저희가 그 브라이 친구들끼리는 생일 선물을 안 챙겨줘. 너 그 뭐지? 뭐 시계 필요하다 그러지 했었잖아? 네. 나 그 이거 애플워치 그 울트라인데 이거 너 줄게. 너 해. 이거 나. 오, 너 해. 아니, 생일 축하해. 이거 비싼 건데? 아니야. 너 이거 사려고 6개월 동안 일했잖아. 아니 괜찮아. 그 나 뭐 6개월 더 일하면 돼가지고. 생일 축하해. 나도 줄게. 내 진짜 아끼는 건데. 아니 이거 너 해라. 아 이거 비싼 거잖아. 아니 괜찮아. 아 그리고 너 이거 여자친구랑 커플티잖아. 아니 근데 이제 곧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슈프림인데? 아 뭐 그때 너 잘 어울리는데. 아 괜찮아? 고마워. 좋은 친구분들이시네. 이제 케이크 볼까? 삼촌들 케이크가 좋아. 네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기 생일 축하합니다. 소 불고 소원 빌어. 다 빌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아 원래 소원은 얘기를 무슨 소원 빌었냐고. 아니 그 소원을 말하면 안 말해. 이루어진. 올해에는 꼭 취직. 그건 아니고 그 이제 몸 건강해야 자기랑 평생 가게 해달라고. 너 저 평생 가야 돼. 귀여운 소원 빌었네. 우리 애기 이제 선물 줘야지. 삼촌들 선물 가지고 와. 네 누님. 옷인데 삼촌들하고 며칠 동안 골라본 거야. 가서 입고 와. 비싼 거야. 자기 고마워. 우와. 자기야 이거 맞아?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야, 잘 어울린다 이거. 아무게 위험하지 않겠어. 그러게. 애플워치랑 완전 찰떡이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자기랑 연애를 해서 위험하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할까? 앞으로 아닌데. 지금인데. 어? 생일빵.
야, 인쇄맥주가 어디야? 안 보여. 아니, 전국에 매장이 300개인데 뭘 안 보여. 전국 어딜 가도 있는데. 야, 찾았다. 나 들어갈게. 어, 야, 여기야. 야, 어디 가? 야, 잠깐만, 야, 어디 가? 야, 둘이 마시자면 옆에 여자 뭔데? 둘이 마시자는 얘기지. 아, 안 돼, 나 여자친구 있잖아. 한 번만 부탁하자. 시간 드는 애가 너밖에 없어. 딱 진짜 한 번만 부탁하자. 아이씨, 안 돼, 나 여자친구 있다고. 여자친구 몰래 마시면 되지. 걸려. 야, 막말로 여자친구가 너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알아. 자, 아, 뭐 걸리면 뭐 죽기라도 하냐? 죽어. 진짜 친구 한 번 살려준다는 셈 치고 같이 있자. 너도 죽어. 오늘 나 도와주면 돼. 플스 5 빌려줄게. 오래 못 있는다. 오케이, 렛츠고. 제 친구 방지호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인테리어 이쁘지 않아요? 한옥인데. 오, 나 진짜 이쁘네요. 근데 두 분이 더 이뻐요. 저희 뭐 술 시킬까요? 살얼음 맥주가 맛있대요, 여기. 시킬까요? 네, 좋아요. 근데 주호 씨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주문하신 맥주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예, 그 사람 맥주가 너무 시원해 보여서 놀랐습니다. 맥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야, 주호 씨 왜 이렇게 웃겨? 아, 웃겨. 야, 왜 그래? 사람 맥주 말할 때 살기가 느껴져. 야, 그게 뭔 소리야? 그래, 오늘 이상해. 너 괜찮아? 어? 어, 괜찮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 컴백. 오, 아, 진짜 시원하다. 아, 너무 맛있어요. 안주나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와, 진짜 크다. 맛있겠다. 이게 새로 나온 신메뉴 삼겹 스지전골인데 엄청 맛있대요. 드세요.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주호 씨 안 드세요? 아, 저는 밥을 먹고 와서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맛있어요. 먹어. 그럼 맛있게 한 입만 먹어볼까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잖아. 죄송합니다. 장난아, 너 진짜 도대체 왜 그래? 야, 자꾸 헛고집을 하셔. 너 화장실 좀 갔다 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또 마렸대요. 자, 먹읍시다. 자. 아, 자꾸 헛고시 보이냐? 근데 막말로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진짜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겠다. 와, 씨. 아예 맥주 두 잔밖에 안 먹었는데 취했나? 애기야, 우리 애기 오늘 좀 맞자. 우리 애기 오늘 좀 맞자. 써. 아니, 아니. 써! 자기야, 오해라니까. 우리 애기가 흔히 말하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자기야, 큰일 날 소리래. 내가 막말로 내가 바람을 피우러 나갔으면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갔겠어? 맞아? 맞지! 아, 봐봐, 나는 이 친구가 불러서 나갔는데 여성분들이 계셨던 거라니까, 진짜로. 저 친구분이 2대2 미팅을 잡고 우리 애기를 속여서 불러냈다? 우리 애기는 미팅인지 몰랐고? 그치, 그게 맞지. 야! 내가 너를 언제 불렀냐? 네가 여자랑 놀고 싶다며. 내가 언제? 미친놈아, 너. 그리고 너, 내가 둘이서 술 먹자니까 여자 없으면 안 먹겠다며. 야, 너 사람 죽일 일 있냐?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애기가 여자친구 있는 거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분이 주호 씨 여자친구 없다고 그랬어요. 저기요, 사람 죽일 일 있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애기가 여자친구 있는 거 몰랐구나. 그럼 우리 애기 파트너는 누구였어요? 얘요. 오케이, 그쪽은 들어가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우리 애기 파트너였어요? 야, 근데 진짜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귀엽다고 만지고 막 안주먹이 여주먹 다 하는 것만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딴 새끼가 뭐가 귀여워요? 우리 애기가 안 귀여워요? 네, 하나도 안 귀여워요. 못생겼고요, 쪼다같이 생겼고요. 아니, 어떻게 이따구로 생긴 새끼가 언니처럼 멋있고 섹시한 여자를 만났지? 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동생이 나를 알고 했나? 야! 언니 같은 여자를 만나서 미칭을 나와? 넌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나가 뒤져 그냥!
몰랐다니까. 그렇게 심한 말을. 오케이, 그쪽도 들어가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강력이 내 스타일이었구나. 네. 아, 나 저 친구분을 어떻게 하지? 죽여야죠.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또 불러낼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안 불러낼게요. 누가 주호를 부르는지, 누가 주호한테 연락해서 나오려고 꼬시는지 제가 일거수일투 좀 제가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쪽도 들어가요. 우리 애기 나 말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 아유, 큰일 날 소리를 해. 아니, 또 다른 여자들이랑 놀 거야? 아유, 아니, 절대 안 놀지. 내가 죽고 싶진 않아 지금. 한 대면 딱 맞자. 한 대만. 입술 딱 대.